사장님이든 부하 직원이든 신분을 막론하고 꼭 한번 고민하는 게 있으니 배고픈데 오늘 저녁 뭐 먹지? 지친 현대인을 위한 맛있는 힐링 당신의 편안하고 즐거운 저녁을 위하여 단풍이 진하게 물든 11월 알록달록 풍성하게 물든 자연처럼 가을에는 정말 많은 먹거리가 쏟아져 나오죠. 가을하면 생각나는 먹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싱싱한 햇 농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가을하면 역시 수산물을 빼놓을 수 없죠. 가을의 대표 수산물 전어부터 꽃게, 전복, 고등어, 홍합 등 요즘 어시장은요 정말 풍성하답니다. 이 다양한 가을 수산물 중에 오늘 저녁에 먹을 추천 메뉴가 있는데요. 네, 바로 대하입니다. 큰 대, 새우, 하. 9월에서 11월까지 제철 해산물로 꼽히는 대하는 이름처럼 큰 새우류에 속하며 성체가 되면 최대 20cm까지 자라는 특징이 있죠. 한국의 서해안과 남해안 연안에 주로 서식하는 대하는 특히 충청남도 서천군과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가 대하 특산품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대하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이라는 곳에서 서식하는데 충남 서천과 전남 신안에는 바로 이런 기수역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이죠. 우리 경인 지역에도 대하가 살기 좋은 기수역이 있습니다. 그곳은요, 바로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이곳은 서해에서 잡힌 온갖 수산물이 다 들어오는 김포 대명항입니다. 대명항 앞에는요, 이곳 주민의 젖줄로 불리는 염화가 흐르고 있는데요. 바다로 이어지는 강이기 때문에 염화 인근 해역은 대하가 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었죠. 때문에 대명항에 있는 어시장에 가면 대하는 아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1kg에 얼마예요? 킬로에 2만 원이요. 오, 몇 마리 정도 있어요? 한 25마리, 30마리 정도, 그 정도예요.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타우린이 풍부하며 특유의 감칠맛과 고소한 향이 도드라지는 대하. 피로 회복과 다이어트, 그리고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대하들은 다 김포 앞바다에서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동신호에서 직접 잡은 거예요. 대하 찾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요즘? 예, 대하를 처리해서 사람 찾는 사람들 많아요. 양식보다 자연산이 맛있으니까 더 많이 드세요. 그럼 이 제철 대하로 오늘 저녁 아주 특별하고 맛있는 요리를 해볼까요? 1kg 대하 나왔습니다. 제철 대하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포 대명항에서 잡힌 대하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요리에 맛과 멋을 더하는 여자. 요리를 누구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20년 차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희선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제철을 맞이한 대하를 가지고요.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대하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을철 맛과 영양이 가장 좋은 대하로 만든 간장 대하장. 한국인이 좋아하는 단짠단짠한 양념 맛에 대하의 탱탱한 식감까지 더한 밥도둑입니다. 생각보다 만들기 쉬우니까 꼭 따라해 보세요. 웍에 불을 붓고 물 5컵 분량을 넣어줄게요. 조선간장 3컵 분량을 넣어줄게요. 청주나 미림을 1컵 분량을 넣어줄게요. 매실청 1컵 분량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추 한 열알 정도 넣어주시고요. 생강 한 톨 넣어주시고 마늘도 열알 정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시마, 단맛을 조금 내주는 감초 넣어주시고요. 또 펄펄 한번 끓여가지고 요 단맛을 내주게. 한 1시간 정도는 중약불에서 좀 끓여줘야 되거든요. 끓는 동안
새우는 살짝 손질을 해가지고 할 건데요. 뿔을 좀 잘라주시고 수염, 긴 수염 좀 잘라줄게요. 밀폐용기에 새우를, 손질한 새우를 가지런히 담을게요. 두께가 이렇게 썰으셔가지고요. 대하장에 레몬이랑 고추 같은 거를 넣는 이유는요, 대하에서 나올 수 있는 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넣으니까요, 꼭 레몬과 고추 슬라이스 된 거는 꼭 넣어주세요. 1시간 정도 끓으시면은 불을 끄시고 완전히 식힐게요. 끓은 거, 다 식은 거는요, 이렇게 채반에다가 걸러서 준비할게요. 체에 걸러준 간장은요, 밀폐용기에 담아져 있는 거에 부어줄게요. 잠기도록 부어주시고요.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2-3일 정도 있다가 드시면 딱 좋아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결국 네버엔딩이 되는 밥도둑 중에 밥도둑. 남은 양념에 밥까지 비비게 되는 간장 대하장의 위력을 여러분도 꼭 만나보세요. 대부분 새우나 대하를 다져가지고 야채들이랑 같이 버무려가지고선 전을 많이 만드시는데요. 오늘은 대하철을 맞이해서 통대하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금구이로 많이 해먹는 대하를 조금 색다르게 먹고 싶다면 손질된 대하를 고소한 기름에 튀겨 통으로 즐길 수 있는 통대하전을 강력 추천합니다. 아이들 간식에도 좋고 어른들 술안주로 좋고 너무 맛있어서 먹다가 서로 싸움나도 저는 책임 안 집니다. 대하는 머리를 제거하시고 껍질을 벗겨서 준비해 주실게요. 이쪽으로 칼집을 넣어서 새우를 펼쳐줄게요. 양파도 조금 다져서 넣을게요. 계란물까지 다 준비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새우에 계란물이 잘 입히도록 밀가루나 부침가루를 체에 받쳐서 소소소소 뿌려줄게요. 체에 받쳐서 뿌려주면은 밀가루가 뭉치지 않고 골고루 뿌려지니까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밀가루를 뿌려주시면 좋아요. 기름을 돌려주실게요. 조금 여유롭게. 기름 달구실 적에는 센 불에서 달궈주시고 새우 전 올리기 전에는 중약불로 줄여주셔서 구울게요. 야채에 들어있는 계란물을 조금씩 올려서 구워주시면 조금 더 색감도 이쁘고 맛도 좋은 새우전을 드실 수 있으세요. 어디 고소한 냄새 안 나나요? 가을 대하를 한 입에 통으로 즐기는 통 대하전. 식용유 대신 버터를 사용하면 더욱 맛이 좋은데요. 하지만 살찌는 건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죠? 라면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요즘에 볶음 우동이라든지 볶음 라면 많이 해서 드시는데 오늘은 제철을 맞이한 대하를 가지고 볶음 라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콤 쫄깃쫄깃 대하 볶음 라면으로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라. 가을에 입맛이 없을 순 없겠지만 혹시나 특별한 맛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대하 볶음 라면을 권해드립니다. 한 끼 식사로 먹어도 좋지만 야식으로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게요. 라면 대체 물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고요. 이거 끓을 동안 새우를 껍질을 벗겨서 준비해줄게요. 같이 볶을 야채들이나 재료들을 조금 준비해 볼 건데요.
조금 큰 유부, 사각유부 큰 유부를 조금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길게 채 써는 느낌으로 썰어서 준비해 줄게요. 약간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이렇게 4알 정도. 물이 끓으면요, 라면 하나를 넣어 놓을게요. 라면은 완전히 삶지 않고요. 어차피 또 한번 볶을 거니까 한 3분의 2 정도만 삶을게요. 라면이 익을 동안 소스를 조금 만들어 볼 건데요. 굴소스 한 티스푼 넣고요. 참기름 한 티스푼 넣고요. 한 스푼. 고추기름 한 스푼 넣고요. 이거는 핫소스예요. 타바스코 핫소스. 물엿 한 스푼 넣고요. 물 두 스푼 정도 넣을게요. 3분의 2 정도 끓었으면요, 라면 건져서 넣을게요. 재료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라면을 볶아 볼게요. 살짝 기름 한 티스푼 두른 다음에 새우를 좀 넣을게요. 새우가 거의 완전 익었을 때 고추를 뺀 나머지를 넣고요. 소스까지 다 넣고선 볶아줄게요. 칼칼하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고추 한 4알 정도 넣으시고 한번 볶아주신 다음에 늘 먹던 라면이 지겨웠다면 이제 대하 볶음라면으로 환승하시죠. 담백함과 매콤함이 어우러져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에 푹 빠지게 될 텐데요. 아, 혹시 매콤한 맛이 싫다면 월남 고추 대신 꽈리 고추를 넣어주세요. 오늘은 제철 맞은 대하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만든 요리의 레시피는 OBS 매거진 톡톡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맛있는 대하 요리 만들어 보세요. 벌써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아직 가을 대하를 제대로 드시지 못했다면 이번 주는 꼭 대하로 푸짐한 저녁 만찬을 즐겨보시죠. 오늘 저녁 뭐 먹지?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저녁 메뉴로 돌아오겠습니다.